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일제 읽으시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읽으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이 본문이 중요하면 이 본문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을 살해하게 된 하나의 성서적 선거가 된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로마 총독이냐?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 인해서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어떤 재판권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가 그를 정치범으로, 정치적인,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민족적인 언어에 그게 되니까.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여 봐라, 이 본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너희들 민중까지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새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서 신학자들도 그 히틀러의 그러한 만행에 거의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왜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에. 너희들 말대로, 너희 조상 말대로 예수님을 죽인 피값과 를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분명히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 피값을 우리들에게 돌리라. 참, 무지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 거기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본문이 하나의 커다란 신학적인 해석의 두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앞에서는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네가 영광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시더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빌라도 앞에 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또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거냐, 아니면 신성모독자로 죽은 거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또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신성모독죄로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죄목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누가 죽였느냐? 예수가 어떤 죄목으로 죽었느냐? 그것도 연결이 되죠. 예. 또한 가지, 유대인의 이 책임, 이죄 피값을,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으면, 그건 누군가가 그것을 심판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심판을 하느냐? 내가 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히틀러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면 유대인의 그것을 신앙적으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게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계 신학계에서도 예수의 이 재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그럼 유대인의 왕 일국에 그냥 유대인들의 왕으로 죽었다면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이냐? 이런 또 문제가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이게 논문을 쓰신 분이 연세대학교에 계셨던 문상희 교수님, 함의전 목사님 아실 거예요. 문상희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일 예수재판 강의 들었어요. 그분한테,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답은, 해답은,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다요. 결론은 분명하지 않다. 예.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다 맞은 것 같은데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쓰면서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잘못 전하면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또 유대인이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또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한 메시아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정치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답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도 제가 이걸 할 때 이런 하나님 내 나로서는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에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이 유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려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제목이 뭡니까? 무슨 죄로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죽은 겁니까? 무슨 제목, 거기에는 죄패가 뭐냐면 십자가 이렇게 다른 죄패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일단 공식적인 명치, 공식적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 이게 유대인의 왕이 왜 죄를 지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예수의 재판과 예수의 죽음을 놓고 누가 죽였느냐, 무슨 죄로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꿔가지고 무엇이 예수를 죽였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짤막한 책을 하나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죽였느냐, 어느 날 구체적인 하나의 인물, 무슨 빌라도냐 혹은 그 이 유대인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 그런 그 조건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꼭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역사를 한국에서 했더라면 한국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죽였을 거고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예수를 죽였느냐라는 그런 이제 조그만 소책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보이시는지? 그죠? 네.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주 짧은 조그만 책인데 이분의 그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 논의되어졌던 그 누가 죽였느냐, 무슨 죄로 죽였느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을 한 인간, 인간에게 나타나 인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기 질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빌라도가 시기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처럼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그리고 민족은 민족 나름대로, 각자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거 아세요? 유명하죠?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라도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의 재판을 하고, 예수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자기는 이 재판에 있어서 무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는 글을 써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게 유명한 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죄를 발견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일 만한 그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도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거기 이제 부인이 또 나타나서 내가 어젯밤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당신 거기서 손을 떼셔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의 변명, 자기 변명을 하는 그거를 쓴 게 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지금까지 그 얘기한 이런 얘기들이 여기 오늘에 있는 본문 속에 이거와 관계되어져서 다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하나의 신학적인 그 학문적 용어로 예수의 재판이라. 그래서 예수의 재판사라고 하는 것도 썼어요. 예수의 재판에 관해서 연구된 것이 어떻게 연구되어져 맞느냐라는 것을 쓴 것도 제일 많아요. 이게 또 문서가 산헤드린, 유대교 산헤드린에게 문서도 남아져 있고, 그 당시 이제 예수와 관련돼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의 이 십자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에 대한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오늘의 이 담겨진 말씀들이 예수의 재판과 관련돼서 쉽지 않은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읽을 때는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제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던져가면서 그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내 자신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이미 그런 것을 통해서 문학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로 볼 게 아니라 보다 큰 어떤 커다란 퍼스펙티브 그 중에서 신구약 전체 속에서 이것을 조명해 봐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라든가 모든 성경이 바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참 이상하지? 기대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은 세례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러면서도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야. 네가 영광받아 하나님의 아들인다. 이냐? 그런데 그렇다 그랬는데 왜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를 죽였느냐 이거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죽였느냐? 여기서 해석할 건가? 누가 죽인 것으로 해석할 건가?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느냐라고 해석할 것인가? 그 점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은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의 재판을 생각한 거고 성경에 나타난 지금까지 예수의 재판에 대한 연구는 누가 죽였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유대인이나 로마 빌라도냐.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들어갔을 때 그 초대교회 사도신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간여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로, 그러면 빌라도로 죽인 게 뭐냐? 이게,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냐? 분명히 정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죄가를 넘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 성경에 이렇게 매일 설교하고 있는데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지속 체력을 받으려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우냐? 아, 제가 그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파라다임이 있다. 이 인지 구조가 있다. 그 인지 구조를 알아요. 예를 들면 유형론적으로 성경을 기술한 적도 있고 예언과 성취로 기술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의 전승에 있어서 기술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 율법의 계약법적인 면에서 지도록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유대교 제사법적인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거의 인지 구조 파라다임이 있는데 그 파라다임을 찾아내면 요 성경 구조를 어떤 몇몇 파라다임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것을 그냥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만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그 맥락 있지 않느냐. 그 맥락 속에서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되어진 때 아까 그 황교영 박사님 얘기는 아 이것도 구속사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수 있다. 구속사일 뿐이냐 아니면 계약사적인 면에서 해석을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툴이 파라다임이나 있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은 여기 속에서 몇 개의 파라다임이 나오게 됩니다. 몇 개의 틀. 그것이 이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꼭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처형은 누구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런 것이 그냥 예수님이 선교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미움을 사서 죽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냐 아까 표목사님이 하나님이 죽였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고 한다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 대신 죽은 거냐.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었죠. 그죠? 빌라도 그러잖아. 둘 중에 누가 놔주마. 누구를 놔주마. 그랬더니,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안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 그래서 그 당시 이 빌라도의 하나의 사면 특권이 있잖아요. 그 유월절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을 하나하나 죄인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놔주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면 특권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냐면 예수님을 원치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상에 있어서는 바라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 저 놈하고 그때 죽인 사람하고 똑같은 그 마음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깊이 따지게 들으면 인간의 죄악성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체가 인간의 혁신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 퍼스펙티브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그 본문을 읽어야 오늘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은 간단한 퍼스펙티브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 퍼스펙티브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게 많다 이거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풀이한 것에 동조를 하시면 제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다 확장시켜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 이 저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3주인가 4주. 앞으로 4주 정도면 이제 28장 다 끝나고 4년에 거쳐서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유대인이 그들을 죽였을까? 누가, 무엇이, 누군가 아니면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에 내어주었는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냥 우연히 그냥 힘이 없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이 청문천사를 도용해가지고 이 너희들 이거 하나 못 쳐서 죽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려고 한 것이 성경이 이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랬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죽은가? 누구 때문에 죽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런 것이 여기서 암시를 해 준다는 거죠. 네. 거기 속에서 너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대석의 의미가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하는 한 인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라바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이 심판, 재판과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바라바 대신이라는 말에는 누구냐? 바라바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유니버설하게 해석하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되어지고 그런 점들이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소위 얽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퍼스펙티브에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 설교를 한편은 하나님의 쪽에서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편은 인간의 그 죄악성 이렇게 해서 이 본문만 가지고 적어도 설교를 3번 내지 4번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문맥 분석 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기서 즉각 질문이 제기된다.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하였을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시인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또다시 내 말이 옳다라고 답변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왕인가? 후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범으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고 해석하고 전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양자택일적 해석일 뿐이다.
우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질문 속에는 자신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책임 회피의 의도가 담겨 있다. 마태 기자의 해석대로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그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유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성 모독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였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유대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판단하여 죽이려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그들의 의도를 인지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고자 하였으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판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제사장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물로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이 더욱 높아지자 대제사장 가야바와 다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문둥병도 고치시고 38년 땡이고 또 안식일에 그런 사람들 하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 백성들 사이에는 아,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그것도 불치의 병인 문둥병도 고치시고 그 바다를 다 잔잔하게 하고 38년 동안 앓는 사람을 고치시는가 해서 백성들 사이에는 은근히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대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모든 민중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그냥 놔뒀다가는 여기 있잖아.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라. 만약 이대로 두면 다 그들을 믿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죽여버리면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로마 이 백성들이 밀란 일어나고 하는 것도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사상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 사상을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은 모든 인류의 사상에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특히 이제 어느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망이 더 높아지고 메시아에 대한 그러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보고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더 깊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가야바가 요 안을 낸 게 바로 요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만 한 사람만 죽이면 간단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을 낸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이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마태 기자는 이는 그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해명한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유 산헤드린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예수를 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느냐 아니면 산헤드린이 예수에 대한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넘겨줬느냐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요러고는 신학적으로 예수의 재판사에 여러 사람들이 다 달라요. 산헤드린의 그 재판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유대인 옹호 측, 유대인 측의 그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들은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수도 없었고 죽일 의자도 없었다. 왜? 산헤드린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그 힘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렇다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제 시인했는가? 이제 요 점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너 유대인의 왕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선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반어적 질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신 것은 결단코 정치적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시인하신 네.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곧 계약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대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단한 것이 오히려 명백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몰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긴 것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계약 전승에 따라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부인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시인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의 예언 말씀에 상응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의하면 나귀 타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텐데 그 나귀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미가서 혹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2절에도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분명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나에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 계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은 군림하는 통치자의 왕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을 위하는 겸손한 왕.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호산나라고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얘기할 때 그래 나 왕이다. 그러나 너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아 유대인은 왕이다. 그랬더니 이거를 빌라도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읽을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시공간 지평융합 속에서 천상의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늘 항상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 지상적인 것으로만 늘 해석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아 죽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영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생각할 때 자기네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그 메시아 개념하고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 개념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또 신성모독한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거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기서 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사람을 무엇하도록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그리고 설득하다라는 뜻이다. 즉 백성들이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강요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고자 하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준다. 그러나 우매한 민중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혹자는 설득당하고 혹자는 동조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설득당한 무지한 민중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죄의 값을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선언을 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증도 신념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무지한 민중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저주일 뿐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무지에 순응하여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도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사면 특권을 사용하고자 한 것도 실상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래도 그도 내심으로는 예수님을 사면하고자 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도 꿈속에서 예수님의 일로 인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사면이 오히려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인간의 서로 다른 이기적 의도가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다. 그것은 죄인 바라바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새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인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새 속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이것이 시간과 영원의 영원의 지평융합적 사건이다. 자,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겉으로는 겉에 보이는 이 세계는 모두가 다 인간적인 역사고 인간적인 사건이고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실같이 쫙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칼바르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살고 밥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 특히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 속에서도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혹은 선교를 가고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아담 스미스가 뭐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하게 이것을 찾아내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연찮게 그 길을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내도 그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어떤 것 예컨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뭄이 내렸지만 그 여인이잖아요. 삽배 여인이 삽배 그 엘리야에게 그 먹을 거하고 가루를 줌으로 인해서 그는 3년 6개월 동안 가난해지지 않고 먹을 것이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또 뭐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가지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처형당하지 않고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제가 전에도 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참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포메이션을 얻었고 그 사람을 통해 인도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어졌던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루와 같은 것 속에서 그 바라바라고는 이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 내가 바라바라고 한다면 내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그리고 인간을 승천시키기 위한 사건이다. 이러한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담겨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단지 신성 모독자로 혹은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히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곧 생명 및 영생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또다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인간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기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한 차례 인간을 탁 진멸시켰죠.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 하나님이 너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이야? 내가 다시는 인간들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자비를 그 끊치지 않. 이게 소위 유명한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언약을 노아 홍수 때 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맺어주신 게 뭐냐면 이 평화의 언약. 내가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거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니네들 하나 이거 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신혈하나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없이 그냥 처형을 당한.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 인간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상의 그 서까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십자가 상의 치른 가운데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설교가 마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혹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얘기 이게 설교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빠진 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명한 다행년일 수도 있고 담론일 수도 있고 강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런 거를 증언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인칼리지 시키고 뭐 용기를 주대하고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증언하는 게 복음이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 뒤에 있거든요. 제가 원고로 보내드릴 테니까 읽으시고 요 본문 분석만 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요. 누가 죽였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죽인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인간이 죽인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들은 다 누구를 대표하냐면 우리 인간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꾸면 목사들, 신학자들, 그러면 장로들, 또 평신도들 다 합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신학적인 의미, 앞에서 얘기한 신학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였느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나름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자기네들이 생각이 예수, 생각해서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이 정신적 이념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이 자폐증이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대제사장은 성전 제법, 서기관은 율법, 백성들은 종교적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속반 종파의 전통과 율법 해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이념, 정치적 생각 어느 것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맞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우리 어느 한 부분을 아는 것이지 절대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진 것을 절대화해요.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다리를 만지자. 아, 호수같이 생겼어. 배를 만지자. 벽같이 생겼어. 이렇게 자기 경험을 절대화할 때는 거기서는 전혀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고와 판단과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적, 신앙적 실존 현상이 모두가 다 여러분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네. 헬만 헤세가 쓴 데미안. 그 데미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 싱클레어라는 그 어린아이가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을.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자유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은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향유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종속되어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데세르버 아르비티오라는 게 인간이 어떤 것에 속박되어 사는 거.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박해요. 그래서 죄된 인간은 그 속박 속에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실존 현상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엑지스텐셜 페노메논이라고 엑지스텐셜 신앙적 실존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신앙적 실존 현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사탄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벗어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벗어나요. 성령을 받아야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지 그냥 혼자 자기가 수도를 해서
아니 수도에서 이것이 됐더라면 옛날 중세 수도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그 다음에 오늘날 저 팔공산에서 공들이는 스님 스님들이 다 해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잖아요. 부처가 못 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네.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거기서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혼자 뭐 성경 읽고 득도를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모사가 누굽니까? 자기 모체를 잡아먹는 게 살모사지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니체가 인간이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돼. 아까 어느 분이 답변했죠? 우리 모두가 죽였다고. 박충만 목사가 그랬던가? 네.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한번 죽여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는 내가 인간을 죽이지 않겠다고 모세, 노아 홍수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때 또 약속하고 또 그 이 저기 요엘서에서 또 약속하고 또 예레미야에서 또 약속하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잊지 못할 것은 단순하게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그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모두가 자기들을 예수의 재판 실질적으로 일어난 재판은 모두가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죄의 회피 그다음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완전히 포리티칼한 자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포리티칼이라는 것은 무슨 통치의 포리티칼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의미의 그것이 귀합이 돼서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그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모두가 다 각자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서 합의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모사 같은 인간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 여기에 벌써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